제국의 아이들 리더 문준영의 불명예스럽게 그룹 이름을 알렸다. 예능에서 황광희가, 영화 드라마에서 임시완, 박형식, 김동준 등이 어렵게 살려놓은 만능 도레미지가 음주운전으로 얼룩지게 생겼다. 그는 2014년 소속사와 마찰을 빚고 활동을 중단, 2017년 회사와 이별했다. 별다른 논란 없이 12년을 이어온 그룹, 이미지는 문준영의 음주운전으로 찬물이 끼얹어졌다. 자동차 관련 사건 사고 콘텐츠를 다루는 유튜버 카라큘라는 7일 라이브 방송을 통해 문준영의 음주운전 적발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 따르면 문준영은 지난 6일 밤 서울 강남구 언주로 근처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문준영은 만취한 상태에서 일방통행기를 역주행했다. 이후 맞은편에서 오던 롤스로이스 차량과 마주치자 클랙슨을 울리며 내려보라고 소리쳤고 이어 차에서 내려 내가 아는 사람 아니냐라며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롤스로이스 차주는 음주운전 의심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문준영은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13%의 만취 상태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카라큘라는 문준영의 음주운전 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8년에도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다. 음주운전 재범이다라며 앞으로 연예계 활동하는데 음주운전이 꼬리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음주운전 논란에 대해 문준영과 그의 소속사는 묵묵부답이다. 제국의 아이들의 팬들은 공개된 영상 속 술에 취해 담배를 물고 선 남성이 문준영이 아니길 바라고 있다. 하지만 그의 침묵은 불안하기만 하다. 당당하게 아니다 라고 말하지 못할 이유가 있을 터. 하지만 문준영은 속히 입을 열어야 한다. 그동안 싸운 멤버들의 노력이 본인에 의해 희생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말이다.